아직도 여러분들 영양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아, 닭가슴살 너무 많이 샀어. 20개만 샀어도 충분한데. 여러분들 말 들을 걸. 저 어떻게 해결하냐? 씨. 아니, 맛있다고. 빵키 뭐지? 오쇼 드게제. 6만 원 넘게 사는 게 어딨어? 아, 우리 개동이 고맙다, 100개. 우리 개동이 너무 고마워요. 닭가슴살 다못 먹으면 나눔해 준다고? 저거를 왜 나눔해서? 예. 자, 갑시다. 아, 일단은 그뭐저 탕후루 관련 뭐 논란으로 그뭐 사과문 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만 일단 빨리 보고. 예. 어제 그 이후로 뭐 정치권에서도 탕후루 이슈 시동 거는 듯 해가지고 이 김수인이라는 정치인분이 예 왔다 갔다 그러더라. 국민의힘 동탄. 예비 후보 김수인. 자영업은 가벼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20, 30년이 담긴 퇴직금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전 재산을 걸고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터입니다. 그래서 생업이라고 하죠. 혀끝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가 생업이 달려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다른 아르바이트 30여 명의 유명 인분들의 리스트가 공개되었는데, 오픈 컨셉의 상호명을 다 준비하신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유명인들을 미리 섭외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명인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함에 있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그 유명한 이 분들의 리스트는 그냥 희망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여기 그 나와 있는 이분들이 전부 다 예. 희망 사항이라 그러고. 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연예인 하하님은 그 소속사에서 또 밝혔다고 해요. 예, 나랑은 관련 없는 일이니까 언급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모쪼록 상도덕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생업의 자영업자들의 땀과 눈물을 함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부풀리는 데 아, 너무 뭔가 좀 혈안이 된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려 오히려 반감이 들더라고요. 예. 두쪽다 이해가 가지만 차린 입장도 뭐라고 하는 입장도 안타까워하는 입장도 다 이해가 가지만 예. 그래서 뭐. 슬슬 댓글 곱창 나기 시작한 하하 김대희 소대장 유튜브 근황 해명부터 하시죠. 악플러들 여기 다 모여있네. 나락 가는 거 한순간이다. 자중해라. 일일 알바 가시면 구독자분들 구독 취소 무더기로 해서 구독자 반토막 나실 수 있을 듯. 나 국민 MC 유재석인데 하하야 알바 가지 마라. 여기 이제 그 김대희님 그 유튜브인 것 같아요.
사건 터지고 거의 하루가 다 지나도록 아무 입장문도 안 내놓은 탓에 본인 생방 중에 혼자 생각만으로 줄 세운 탕후루집 오픈 기념 1일 알바 명단에 있던 주변 인플루언서 연예인 유튜브까지 불똥 튀는 중. 하는 지들이 진짜 애새끼들 같다. 저런 애들이 정말 성인은 아니겠지. 저도 약간 이 댓글에 예, 좀 많이 공감이 가고 저런 거 댓글 다는 애새끼들 나이, 직업, 면상, 몸무게 전부. 몸무게는 왜 공개해야 돼? 몸무게는 왜 공개해야 돼? 여기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사과문. 예. 일단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 요약을 해드릴게요. 잘못했고 생각이 짧았고 단지 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쉴드 받고 싶지 않고 가게 운영은 안 하겠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루 사이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살펴봤겠죠. 일단 중지. 오픈 일단 중지할 예정이며 현재 위치에서는 오픈하지 않을 예정. 안 하겠다고 딱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을 기반으로 일단 잘못 알려진 소식은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키웠죠. 안녕하세요. 옆 가게 점주 아들입니다. 이 댓글은 다들 보셨죠? 곧 폐업할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에 관련인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장문이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해서 철석같이 믿은 거죠. 근데 이 사람 과거 댓글이 안녕하세요. 충주시 홍보맨이 패러디한 사람은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과거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십니다. 병원에 아프셔서 응급실 갔는데 저러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당 장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조롱 대상으로 여겨져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제발 그만해주세요. 같은 계정이 예전 충주 홍보맨 영상의 유공자 가족이라고 댓글 단 게 발굴되고 이것도 당시 각종 커뮤에서 캡처돼서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이 상습범 뭔가 당신이 올린 영상 때문에 우리 엄마와 이제 가족들이 피해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랄프야 알지? 이런 사람 때문에 저도 그 인천에 그 소래포구 어시장 가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댓글을 지워도 계속 올리더라고. 나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 나는 뭔가 내가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뭐 이 사람은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뭐냐면은 나는 이제 뭐 소래포구 여론이 안 좋아서 직접 가서 소래포구가 얼마나 소래포구에 좀 민낯을 이제 진짜 가서 취재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래포구를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영상 찍고 뭐 상인분들이랑 얘기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찍어서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 영상 올라가고 나서부터 어떤 분이 당신이 소래포구 와서 인터뷰했던 예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어머니께서 지금 악플 때문에 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제발 영상 좀 지워주세요. 예, 인터뷰 했던 거 얼굴 모자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인터뷰했을 당시에는 사전에 동의도 구했고 이제 인지도 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예, 나중에 마음이 바뀌셨을라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랄프야? 하면서 랄프랑 엄청 고민을 했는데 랄프는 저거 이상하다고 저 댓글 단 사람 이상하다고 제가 따로 그 처리
처리해 줄 테니까 따로 연락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맞아 맞아. 랄프가 또 거기다 대댓글로 바로 삭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삭제를 해버리면은 이 삭제하는 것으로도 만약에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랄프가 제 계정으로 들어가서 대댓글에 해당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시다고 주장하셨는데 따로 연락을 여기다 한번 주시면 제가 뭐 사실 확인 후에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댓글이 안 달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댓글을 지웠어요. 지웠는데 또 올리는 거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제 말 무시하고 계속 댓글 삭제하시네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법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대댓글을 달았어. 연락 달라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장난치시는 줄 알고 댓글을 삭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십시오. 이랬는데 그게 좋아요도 많이 받아서 위로 좀 올라갔어요. 고정까지는 제가 안 해놨어요. 예. 근데 또 연락이 없어서 야 이거 무조건 이 사람 장난치는 거야. 지웠어요. 고소할 생각입니다. 노래하는 코트씨. 한 가족의 피해를 줬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눈물 흘리시기 저희 어머니 눈에 눈물 흘리게 한 대가 꼭 책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좀 뚜껑이 열리더라고. 아 이거 악의적으로 사람 병신 만드는 행동이구나 이게. 예.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는 무시로 일관하고 계속 삭제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사자인 것냐, 당사자인 것마냥. 예. 근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런 교묘하게 마치 사실인 것마냥 댓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믿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댓글창에 말이죠. 네. 어그로꾼이었던 거죠. 예. 네. 다시 아까 전 글로 돌아가서 악질이라고 봐야겠죠. 악질이라고. 예.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속였다고 지금 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좀 하고 싶다. 임대인을 속이고 탕으로 가기를 차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대인분은 소개받을 당시에 정해진 예산을 비롯해 탕후루를 판매하는 가게라는 창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중개인을 속이거나 중개인 측에서 왕가 탕후루 측에 사과를 했다는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날조가 좀 많았다는 얘기죠. 나의 의도는 그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가게 1일 알바 리스트. 언급한 분들 제 희망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당사자분들과 전혀 합의를 보지 않은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차 피해가 전해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업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창업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배우게 됐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서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바로 잡고 책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모범 답안 같은 그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유독 좀 유명한 사람이라서 더 과열됐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바로 옆자리라서 또 몰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과몰입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뭐 다섯 명 중에 뭐 한 명은 자영업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렇게 과열이 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거기서 장사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책임지겠다고 예,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뭐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제 욕도 좀 그만해주세요. 예. 어제 풀 영상 올리고 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예. 예, 제 욕도 좀 그만해주세요. 예. 이게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방송에 어떤 주제로 다루다 보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는 건 진짜 편하고 좋아. 굉장히 편한 선택이야. 근데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지. 예. 그래서 자꾸 어떤 분이 나한테도 그랬어요. 코트야, 자꾸 너는 뭔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자꾸 역배를 치더라. 역배를 치더라. 왜 그러니? 역배 치는 짓 좀 그만해. 반골기질 좀 버려. 그런데 저는 신중할 뿐이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주어 담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예, 성숙한 댓글 문화를 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뭐 탕후루 이 저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넘어갑시다. 재평가 받고 싶은 심리로 역배를 친다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예, 아니 진짜 멋들어진 코트를 입었네. 뭐 벤츠. 예, SUV 마이바흐 GLS 600 모델을 타고 나타났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차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차가 무지하게 많다고. 네. 어제 제가 좀 집중력을 뺏겨갖고 잠을 되게 본래 잘 시간보다 더 늦게 잤는데 그래서 쇼츠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네. 차가 엄청 많다 그래요. 아, 실백이라서 봤구나, 이거는. 김정은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비자금 창고. 북한의 39호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금 축적 방법, 위조 지폐를 제작하고 무기 및 마약 판매하고 러시아와 중동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금 수출, 농산물 수출 뭐 이런 사업들을 한다. 어둠의 사업이죠. 금괴가요. 금괴. 이 금괴가 1kg짜리 금으로 돼 있는 순금으로 돼 있는 걸 이제 금괴라 그러잖아요. 그게 300톤이 있다 그러는데. 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 놓고 있다. 지금 골드바
1kg 시세가 약 7천만 원인데 이건 뭐 금 재테크 되겠네요. 금으로만 21조 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전 세계 좋은 차란 좋은 차는 다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만 100대가 넘는다. 그 중에 벤츠 마이바흐 푸만가드는 전 세계의 재력가 뿐만 아니라 독재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차다. 독재자들이 많이 타고 나타난 차가 바로 이 벤츠다. 차 가격만 약 18억 원 정도. 그리고 김정은이 살고 있는 이 저택의 부지가 350만 평이라 그래. 350만 평. 이거는 여의도보다 좀 더 큰 수준입니다. 예. 위에서 항공비로 찍어서 되게 조그매 보이지만 여의도보다 4배에 달하는, 예, 여의도 4배에 달하는 격이다. 예. 총 길이가 50m인 요트도 가지고 있다. 이런 요트, 이런 규모의 요트는 사실 뭐 GTA 막 게임 이런 데서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김정은이 푸틴이랑 사이가 돈독하잖아요. 그래서 푸틴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푸틴한테 푸틴이 뭐 그렇겠죠. 뭐 헤이 정은 보드카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보드카를 같이 좀 마시고 전 세계 최고급 보드카를 예, 수억 원어치 구입을 해요. 같이 즐기려고.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급 차, 외제차 중에 한 대겠죠. 예, 벤츠 GLS 600 모델. 저 현아 그 현아님이 저 비스트 용 비스트 그 출신 이제 용준형 지금 비스트 해체됐나요? 용준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연애 공개 연애하는 이 사진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다 그래요. 네, 둘이 사귄대요. 덧님이랑은 진작 헤어졌고 의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솔직하고 다른 연예인이랑은 좀 뭔가 다른 그런 행보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예, 이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자기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 이런 행보를 가는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예. 아니면 컴백 억울할 수도 있다. 아니면 컴백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둘이 뭐 뮤비 촬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곡을 뭐 작곡해 줬을 수도 있고 사실은 친구 사이예요. 이럴 수도 있고. 예.
그냥 이 짤만으로는 뭔가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이것도 아까 올라온 거라서, 예. 여전히 소속사는 확인 중. 보니까 근데 음악 작업도 되게 같이 많이 했네요. 보니까 피처링의 비스트 용준형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용준형님이 또 작곡도 하지 않나요? 실화임? 지식이 놀라는데 사귀거나 같이 앨범 내나 봐요. 오피셜 확실하게 안 떴으니 기다려보죠.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럼 유리창 깨고 도둑질하다가 대동맥 절단. 너무 잔인할 것 같은데. 오, 너무 유혈이 낭자하다. 오, 마이 갓. 야, 맨몸으로 유리창 깨는 게 저렇게 위험하구나. 예,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송에서 보여드리기엔 너무 잔인한 장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반팔 반바지 입었는데, 유리창을 그냥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몸통 박치기로 해가지고 편의점을 털려고 들어가는데, 막 피가 확 쏟아져요. 뭔가 이게 유리창이 떨어지다가 어딘가에 잘못됐나 봐. 유리창이 뭐 몸에 파편이 박혔다고 저렇게까지 되진 않을 텐데, 세상에, 아니 무슨 뭐 게임 마냥, 게임에서 나오는 것 마냥 너무 유혈이 낭자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오 마이 갓. 뭐가 절단된 건가? 모르겠어요. 화질이 좋지도 않고. 아, 그냥 괜히 그냥 보다가 눈만 베렸네. 예. 아니,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별로.
작년 묻지마 이 칼부림 해서 사람을 살해한 예, 사람들 근황이라고 떴네요. 예, 조선은 얼마 전에 떴었는데 뭐 좀 선처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아마 저 선고가 크게 이렇게 뭐 반전 없이 예, 무기징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형을 구형했으니까 예, 사실상 사형이 구형이 돼도 뭐 무기징역 정도로 끝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DC 인사이드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서현역 칼부림 사건, 최원종. 과거에 썼던 그 DC에서 썼던 그런 일본 좀 약간 일봉을 맞았다고 그래. 이 사람이 일봉 맞은 사람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약간 댓글에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뭐 대황 폐하 일본 뭐 천황 숭배해야 하고 뭐 자국민 혐오하고 뭐 조센징들은 이래서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대왕 천하 폐하 뭐 일본을 이게 좀 섬기고 자국민을 혐오하고 약간 그런 사상이 많이 깃들은 그런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과거에 썼던 글들도 좀 화제가 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최원종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공원에서 이름 최윤종 사형 구형 선고 기일이 1월 22일 죄다 사형 구형을 했어요. 검사가 죄질이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해서 사형이 집행이 안 되죠. 예, 사형 집행 마지막으로 됐을 때가 90몇 년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사형 집행이 인권 차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노가다 경력 40년 71세 할머니 일당 얼마 버실까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페인트 칠하시는 거 버시는 일당이 과연? 이건 무슨 색깔이에요? 국방색이잖아. 국방색. 네. 그러네. 국방색이네. 네. 이건 몇 년 하셨어요? 43년. 내가 28에 이거 했는데 지금 71이에요. 와 진짜요? 양반도 아주 겁나 잘 되겠네. 이상 좋고. 고맙습니다. 근데 위험하잖아. 스카이 타고 올라가. 스카이가 제일 편해. 아 스카이가 알아서 움직여주니까? 그렇지. 딱 갖다 제자로 대놓고 피차 하시면 타는 것보다 훨씬 편해. 뭐 저런 건 눈 감고 하지. 어머니 그럼 지금 눈 한번 감아주시면 안 돼요? 하루일당 얼마 하는데요? 와 기본 22만원. 고소득자신데 무엇이든 어떤 그런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 예. 우대를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보시네. 참치 실제 크기? 에이 거짓말. 에이 에이 말도 안 돼. 저거 원근법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생선이 좀 더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건데 사람 몸뚱아리보다 훨씬 커 보이. 무슨 고래도 아니고. 에이 아니 원래 큰 건 맞는데 이 정도는 말도 안 되지. 3m까지 자라는 건 알고 있어야죠.
3m 정도 자란다고? 와, 나 좀 징그럽다. 진짜 무슨 괴물 같아. 몬스터 헌터 같은데 나오는 보스 목 같아. 너무 큰데? 거리 곳곳에 배달 로봇이 1,000대가 활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로보티스 로보티스라는 그 회사에서 로봇팔로 엘베도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탈 수 있다고? 원하는 층으로? 이게 언제 뜬 뉴스야? 24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풀린 자율주행 배달 로봇,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1월에 시행이 되고, 이게 뭔가 법률로 뭔가 어떤 규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이 로봇이, 로봇이 이제 도로교통법상, 이렇게, 혼자 자율주행하는 게 기존에 어떤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실외 이동 로봇 보행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원래는 좀 더 빨리 이게 상용화가 됐어야 되는데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보행자 자격을 받는 데까지 약간 시간이 좀 있었나 봐요. 영상 보고 싶네. 예, 링크 있네요. URL 링크 한번 볼게요. 자료 준비해줘서 너무 고마워. 인도에 올라가다 턱에 걸린 배달 로봇.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주자 로봇의 반응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말이 볼 수 있는 배달 로봇은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안전하게 배달이 온다고 해. 이제 이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는데 기존에는 배달 로봇이 차 말로 분류돼서 차도로만 다녀야 했어. 하지만 보다시피 로봇은 빠르지가 않아서 차도로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었어.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사람들과 함께 인도를 다닐 수 있다고 해. 이러면 인건비가 크게 줄어서 배달료도 적게 들고 날씨와 상관없이 배달이 가능해져. 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기도 어려워서 배달이 오면 1층까지 가야 한다고 해. 그래도 배달료가 저렴하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적어도 500대 이상은 내보내려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있겠네요. 서울 시내에서 나는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시간대도 오전 시간대, 점심 시간대, 그래서 늦은 시간에는 안 돌아다니겠지만 그 시간대에 이거 분명히 발로 차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냅다 발로 후려 차고 싶은 그걸 못 참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 특정 나이대가 이제 아마 저 10대들이겠죠. 10대들이 이거 가만히 놔둘 수 있을지. 예. 25kg까지 옮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카메라가 다 부착이 돼 있으니까 후면이랑 전면에 다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배달을 할 때 이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는 또 그 사람 얼굴 찍어서 이렇게 신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삼성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를 받았다고 이 회사가.
벌써 송도에서 봤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인도 턱 밟고 혼자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데. 안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 사람들이 냅두면 돼, 그냥, 얘는. 사람들이 냅두기만 하면 알아서 잘 배달할 것 같아. 건들지만 않는다면.